시작합니다. 디지몬 소울 체이서. 정말 오랜만에 영상 켰는데요. 이번에는 이벤트가 새로 바뀌어서 이벤트 설명과 그리고 가볍게 뭐 가챠도 좀 돌리면서 잔잔하게 한편 뽑아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으로 들어가죠. 자, 이번 업데이트 내용 솔직히 말해서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현무먼 조각 모아 쓱 새로운 점 아포카리몬. 자, 보시면은 새로운 점 아포카리몬이 나왔습니다. 클리어 횟수에 따라서 플러그인 소환권을 하나 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21회 이상, 이거 외에는 사실 그다지 좋은 거 없다고 봐요. 이제 21회 사성짜리가 제가 플러그인을 많이 돌려봤는데, 자, 여기 있죠. 3를 5개 합쳤어요. 아, 두번 합쳤는데 3가 얻기 어려워서 5개를 합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합치면은 1성 이렇게 합치면은 2개가 되고, 다시 1성 어딨어? 2성 또 합치면은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는데, 3성은 전부 합쳐도 안 올라갑니다. 극혐이죠? 자, 한번더 합쳐보죠. 이게 다 합쳐, 아, 이거 합쳐 안 올라가고요. 이렇게 다 합쳐주면은 삼성부터 쓸만하니까 이성엔 관심이 없어요. 아, 삼성부터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게 좋다 그러는데, 저는 못 만나봤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걸. 아, 별로네. 사성을 정말 어렵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21회까지 깰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이벤트라고 봅니다. 여기 진행 중인 거 레이드 잘 들어가고, 티켓 줄때 그때 만에 하는 사람 있을 테니까 그때 낑겨서 들어가고 그러시면은 많이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현무먼 좀 먼저 보도록 하죠. 현무 조각 쓱 이거 있는데, 아, 이거 하니까 댓글에 주작몬 저번에 있던 영상에서 왜 주작몬 안 사냐는 영상이 있었는데, 이제 4200포인트 있죠? 자, 상점 가면은, 아, 왜안 사냐면요, 약해서 안 사는 거예요. 약해서요. 아, 주작몬은 아마 제일 약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한 거는 사실이에요. 어, 스페셜 디지몬 생겼네? 보다, 아, 진짜 약한 건 약한 거기 때문에. 자, 뭐야, 도감. 우리 사성수라고 하죠, 귀요미들. 쉽게 얻을 수 있는 귀요미들은 많이 약합니다. 정말 많이 약해요. 보면은 이게 천으로 얻는 이런 애들이랑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다고 봐도 되죠. 청룡몬은 좋은 것 같은데, 데이터 타입에 체력 4400, 방어력은 많이 낮지만 특성이 좀 변수가 있고, 특히 전체 기절 상태 이상을 줄수 있는 화려한 번개, 이게 있어서 좀 괜찮다고 보는데, 아, 그래도 저는 사성수 자체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얻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죠. 진영강과 테이머의 성장을 보기 전에 피에몬 가죠. 이거 세 개는 솔직히 여태까지 있던 거랑 같았고, 성장 저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기존이랑 같은데, 피에몬 던전만이 모든 던전 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던전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두 배로 주죠. 클리어 보상에서 60을 깨면은 15,000원을 주는데, 보통 이거 3만 원을 줍니다. 돈 많이 주는 거는 진영 강화, 초반에 진영 강화 하거나 후반에도, 후반에는 돈이 남아돌긴 할 텐데, 그 데이터들 융합시킨 돈 들어가고 진화시킨 약간 들어가니까 이래저래 유용하니까 많이 도우면은, 아, 돈이 뭐 많으면 좋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피에몬 이벤트로 얻는 디지몬 중에서 한 마리만 있을 때는 저는 가장 강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성에 있는 방관 200이 모든 스킬에 적용이 되죠. 굉장히 쓸만하니까 여러분들도 첫 번째 공채로 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첫 번째로 만든 건데 굉장히 셌기 때문에. 자, 진영강화 테이머의 성장 21일까지 하는 이벤트죠. 들어가 봅니다. 모든 이벤트 보상은, 이벤트 보상이 책정된 다음에 한 21일에서 22일쯤에 나올 거예요. 그럼 그후 3일까지, 적어도 25일 이전에는 회수를 해줘야겠죠. 자, 이벤트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강화 진영 강화 횟수에 따라서네요. 이건 처음이네요. 지금까지 진화 횟수에 따라서 한 게 있는데 진영 강화 횟수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한다. 뒤집고 선택권을 주는데 필요 없죠. 성숙기 데이터는 너무 많아서 지우고요. 어느 정도 지나면 요일 던전 돌아서 나오는 건 계속 지속적으로 지우고 있어요. 자리도 부족하고. 이게 코어 데이터라고 하는 노린자가 있는데 그거를 선택할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그거는 지금 사실 올릴 게 없어. 필요가 없긴 한데 이 노린자가 있는데 이게 있으면 몰라도 이렇게 밑에 있는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아 맞다, 나 이거 얻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니 이게 매일 꾸준히 돌아서 아레나도 돌고 아사히탑도 돌고 나이도 돌고 다 돌고 도는데 7시에 시간이 안 나더라. 오후 7시에 할 수가 없어서요. 나 시간에 방송도 하고 시간이 안 나와서 계속 못 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구요. 자 받아줍니다. 그럼 이벤트 쪽은 다 살펴봤네요. 이벤트를 되게 빠르게 넘어간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킨지 한 4분 됐으니까. 아 뭔가 좀 이벤트가 사실 부실하긴 합니다. 네.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마왕몬이에요. 전 마왕몬을 지소체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그때 딱 한 번 만나고 그 이후로 계속 못 만났기 때문에 한 4개월 됐지 안 나온지? 네. 그래서 마왕몬 이벤트로 마왕몬을 좀 얻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 와서 떠나간 배는 붙잡을 수 없는 거고 마왕몬은 글렀고요. 자 그런 이벤트가 없네요. 지금 11월 9일이고 딱히 이벤트 넣기도 좀 애매한 시간대고 월 말이라던가 크리스마스 그쯤에서 새로 이벤트 나올 것 같고요. 이번 이벤트 그리고 다음 이벤트는 괜찮을라? 다음 이벤트도 좀 확 땡기는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됐건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이벤트 나왔습니다. 진영 강화 처음 했을 때 가장 빠르게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죠. 진영 강화가 어떻게 하던 디지몬은 초반에는 약간 일수가 지나야지 얻어지는데 진영강화는 돈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올려주면은 즉시 세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모험으로 돌 때는 특고형이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아레나 생각하면은 균형형으로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자 그럼 얼마 남았어 이거. 2-1-2-1-2 언제 이렇게 됐대? 가차로 돌리죠. 우리 상점 들어가서 랜덤 선 먼저 돌리겠습니다. 길몬이랑 레나몬을 준다고? 이런 이벤트가 없는데? 잠깐만요. 길몬이랑 레나몬을 주는 이벤트가 있는데 표시에 없어? 아, 저번에는 그 돌몬 걔네 이벤트는 나왔었는데 아무 뭐 됐고요. 돌리겠습니다. 어우. 아, 공간 부족해? 아, 맞다. 공간 좀 늘리자. 됐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아, 너무 많네요, 이것저것. 벨벳은 필요 없는데 그냥 갈아버릴까? 베르제우몬이랑? 기념으로 두고, 가자, 뭐, 이렇게 갈아줍니다. 자, 돌리죠. 사실 저는 여태까지 이 우정도로 돌린다고 하죠. 이걸 돌리면서 좋은 디지몬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100번은 훨씬 넘게 돌렸을 텐데 이거 오늘 돌리는 것만 해도 20번 정도 되고 그러면 거의 한 1000번까지 아닌가? 예, 6-700번 돌린 것 같은데 좋은 게 한 번도 안 떴기 때문에 만약에 1000번을 돌려서 안 떴다 그럼 0.1%잖아요. 아마 여기선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주인공 디지몬. 그쵸? 완전체도 많이 먹었는데 안 나오니까 좋아. 언제 다 돌리냐? 쓸모없는 것만 잔뜩 나오네요.
자, 보다시피 아 정말 쓰레기들만 나오니까 갈아엎는 거 별로 저 우정도에서 기대를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호프몬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마치 주인공 디지몬 같지만 필요 없는 거니까 갈아주면 돼요. 저건 후반다면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쉽게는 아니고 어찌됐건 나오니까 네. 던전 돌아서 나오는 거는 효성이 없죠. 자, 세지도 않고 이번에 돌릴 거는 저는 이거 돌리려고 그랬는데 스페셜 디지몬 소환이 나왔으니까 한번 돌려보죠. 지금 딱 다섯 번 돌릴 수 있네요. 돌려보겠습니다. 프리지몬 모드 체인지 가능은 뭔 소리지? 메기드라몬 자가몬 화이트레오몬 너무 노골적으로 쓰레기들만 나오는데? 아니 잠깐만! 아암! 아아 기가드라몬 들어가던가? 올리는데? 아 길몬은 원했는데 레나몬이라고 하죠? 어딨어 레나몬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보죠. 얘인데 후회를 배치된 적 디지몬의 액티브 스킬을 통해 가는 피해량이 18% 감소합니다. 18%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보통 15% 감소기 때문에 후열 한정인 게 좀 그렇긴 한데 전열 배치 아군 디지몬의 모든 상태상 면역을 부여합니다. 괜찮네요. 그렇게 두 개의 개수도 그렇게 낮지 않아요. 100%면은 이즈나 풀까지 찍으면은 구가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개수만 올라가네요. 많이 올라가네. 만다라가 140면 후회를 배치된 디지몬의 50% 감소? 되게 많이 올라가네? 샤크라몬 괜찮네요? 예, 후열 디지몬 감소면은 후열 디지몬이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데미지 올라간 애들을 바로 감소시켜주는 건데 50% 감소면 굉장히 많이 감소되는 거죠. 상태상 면역도 쓸만하고요. 만다라, 의외로 괜찮네요. 샤크라몬이 많이 안 보여서 약할 줄 알았는데 가격이 두 개 데이터죠. 방어력 1300에 4500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1300에 4600 가까이 되네요. 굉장히 튼튼하고 속도 165에 느린 것도 아니고 느린 건가? 3000 양호하고 이런 비교해보자. 너무 센데? 샤크라몬 이렇게 세? 데이터 타입인데 이렇게 세다고 말이야? 이런 애가 있었어? 딜은 낮지만 딜은 많이 낮은 겁니다. 얘가 한 3200 기준으로 하고 다이나몬이라고 하나요? 디나몬? 다이아나몬이 3200 가까이 되니까 확실히 딜은 낮은데 방어력이랑 체력은 진짜 높네요. 네, 후열 데미지 감소 50%면은 정말 좋은 거고요. 면역까지 붙어있고 샤크라몬이 이 정도면은 최종 파티에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끌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진짜로요. 굉장히 좋네요. 특성이 면역이 걸려있고 상태상 때문에 의외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게 걔네들도 있죠. 누구냐 캐르비몬이라고 하나요? 걔를 전열에 세워서 캐르비몬이나 마왕몬 같이 특별히 방어력이 높은 애들 그런 애들을 전열에 세워서 버텨주면서 진영으로 짜는 방어용 대형이라고 하죠. 진영? 또 오랜만에 들어왔더니 돌파형 진영. 이 진영을 했을 때 샤크라몬이 뒤에 있어주면은 상태 이상으로 전열에 얘가 상태 이상이 걸리게 되면은 독이라던가 출혈 같은 거 맞게 되면은 방어력이랑 무관하게 많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면역해주고 후열에 강력한 데미지들도 막아줄 수 있으니까 쓸만할 것 같네요. 몸도 잘 버티고 광기 두 개나 있고요. 이번 레다몬, 길몬 저는 메기드라몬을 했는데 듀쿠몬이 약하다 그래서 메기드라몬을 해서 사실 듀쿠몬 자체에 대해서 아는 건 없지만 약할 겁니다. 약하다 그러면 약한 거겠죠. 그리고 보니까 크림존 모드가 될 수 있는데 크림존 모드 별로 좋게는 안 봐요. 이거 왜 바뀌었어요? 아군 피해인 거 이거 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어 이거?
아, 이거 뭐야? 이런 게 어딨어? 아,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아, 잠깐만요. 아군 피해 경감이 200, 220, 245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350까지 올라가는데, 어, 체력도 더 올라갔네? 얘 버프 받았네? 공격이 3600에 체력도 올라갔네? 방금 전체 350인데 원래는 250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찍을 때 얘가 200인데 얘는 300까지 올라가는데 얘가 더 좋지 않냐. 얘는 공격도 올라가고 내 욕을 했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약하냐 이랬는데 오 세졌네요? 예, 모든 아군 피해량 350 감소에 상태상 면역 그리고 아 딴 거 다 떠나서 체력이 5200이면 진짜 높은 겁니다. 체력 5200까지 올라가네요. 나 이거 처음 봤네요. 이거 어디 뜨는 거야? 공지사항이 없잖아요. 이런 게 있었네. 나 몰랐는데 그래서 아 저 간지나는 듀쿠몬이 모드 체인지까지 했는데 이렇게 쓰레기란 말이 하고 욕을 했었는데 아 그리고 친추 받아달라고 닉네임 걸었다고 적어주신 분 계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친추 받으려고 찾아보니까 안 왔더라고요. 제 닉은 한글 도박힘이 아니라 영어로 도박힘입니다. 제가 영어만 되는 줄 알고 실수로 이렇게 적었어요. 오 진짜 많이 세졌는데 너무 많이 세졌는데? 단순하게 특성만 바뀌어도 원래 기본 능력치 자체가 좋았는데 어, 체력이 5000이 넘어가네요? 아 원래 5000이 넘어갔나? 아 오랜만에 봤더니 방어력 1200에 체력 5000이면은 비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거죠. 방어에 특화되어 있는 얘가 1270에 4900 2300에 야 얘가 진짜 세긴 하다. 엄청 세네. 아 근데 얘를 떠나서 어, 너무 좋은데? 어 아 너무 아 얘가 예, 예. 너무 좋은데? 이렇게 좋아졌단 말이야? 아, 너무 좋아졌잖아. 나 이럴 거면 듀쿠몬 만들 걸 그랬네. 아 간간이 좋긴 한데 되게 좋다. 너무 세졌는데? 이게 단순하게 받는 피해량 전체 100 감소에 거기 체력 5200 전열을 세워두면은 진짜 세죠. 체력 자체도 높고 전체 방어도 해버리기 때문에 자 헤라클레스 갑자리문이 더 좋다 그랬는데 방간 입구 그래서 가격 두 개 얘가 더 좋을 것 같네요. 다른 단일기긴 한데 그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운 좋으면 맞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이것만이 아니네. 인빈지블도 올라갔네. 엄청 올라갔네. 단일기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고 욕했었는데 이거는 커버니스는 비슷한 것 같고 인빈지블이 너무 센데 350%라고? 잠깐만요 혹시 얘도 세졌나? 얘는 안 세졌네? 얘는 안 세졌네요? 얘만 세진 거야? 아 이렇게 귀신같이 세게 만들면 어떡해. 세지면 세진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 괜히 얘 만들었잖아. 아 설마 이게 쟤도 버프 받았나? 뭐냐 뭐야 이 시작을 한번 다른 애들은 똑같이 얘네는 안 그래도 괴물같이 센데 그래도 제가 버프 받아서 엄청 세진 것 같긴 한데 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세졌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세졌는데 그래도 저는 오메가몬 알파몬이 더 세다고 생각합니다. 아 크로몬 들어가 있어. 크로몬 너 진짜 엄청 세졌네. 나 깜짝 놀랐네. 에, 그래도 오메가몬이 더 세다고 봐요. 능력 자체는 진짜 능력치 진짜 너무 세다. 25%의 특성 때문에 더 세다고 보는데 단일 기절도 있고 그냥 깡들도 세고 350%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죠. 350%가 나온단 말이야? 얘는 없고 그냥 보죠. 얘랑 비벼지는 게 단일 데미지 최강이 베르제우몬이죠. 350%는 나 진짜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수치인데? 너무 센데? 이런 애 있나? 혹시 있는 거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쓰레기예요 라고 얘기하려고 들어왔는데 얘도 얘는 그대로네. 얘는 그대로고 그쵸? 로얄셉 올라갔나? 아 몰라. 아 아깝네. 크림존 모드 할걸. 진짜 세졌는데? 말도 안 되게 세졌는데? 얘면은 거의 3강이네. 오메가몬
지금까지 체제가 어떻게 됐냐면, 자 봐봐요. 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왜 이래? 아 얘는 아니고 메타시드라마 아니에요. 쟤는 쓸만한 애가 아니고. 자 보통 이랬어요. 전체 능력치 25%, 5초월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어차피 5초월을 목표로 하니까 전체 능력치 25%씩 상승하는 오메가몬에 전체 능력치 25%씩 감소시키는 알파몬 왕룡검, 그리고 방관 30%씩 관통시키는 워그레이몬과 황제드라몬, 거기에 여기에 로제몬이 있는 자리가 바뀌면 로제몬은 전체 능력치 상승에 광역 스턴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디지몬인데, 얘 말고 저번에도 메기드라몬 같은 경우 방관이 붙어있기 때문에 30% 붙어서 90%까지 깎아내리고 전체 능력치도 350까지 올려줘서 굉장히 세죠. 메기드라몬 아니면은 세인트 가르구몬, 얘는 전체로 받는 능력이 보통 액티브 스킬 데미지 25% 상승 혹은 25% 감소 이건데, 얘는 둘 다 붙어있어요. 25% 상승 감소 둘 다 붙어있고 능력치도 되게 수비적으로 강력기도 많고요. 한 개 두 개였나? 이 아니면 그 다이아나몬 데미지 보통 25%까지 올려주는데 걔는 26%부터 시작해 31%까지 올려주는 걔가 들어가던가, 아까 봤던 걔나 얘 발키리몬, 얘가 전체 받는 데미지 감소에 자기 데미지가 턴마다 상승하는 걸로 알아요. 총력문은 안 나오고 그건 여기 비벼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나오는데 샤크라몬 나왔네요. 어우 야 여기 그러면은 로제몬 들어가는 자리에 여기 이 조합이 진짜죠. 진짜 세죠. 로제몬 들어가는 자리에 크림존모 들어가도 되겠는데. 예, 진짜로 고정 방어가 좋죠. 예. 수비적으로 서로 하면은, 그러니까 진영이 특공형이면은, 특공 맞나? 이름 이상한 것 같은데? 돌파형이면은 후열 데미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돌파형을 했을 때 전열에 이 세븐레를 세게 막 방어시켜주려고 일부러 좀 후열도 데미지 상승이 아닌 데미지 상승이 아니라 좀 능력치 올려주는 애들이 많은데, 이거 하나 돌려주자. PM은 돌리면서 아 이거 돌릴까? 후열에는 저 방어적인 애들이 많이 들어가서 공격력이 낮은데, 전체적으로 전대 미문의 전체 고정 방어력, 전체 고정 방어력 350이라는 디지몬이 생겼고 방어력이 1200 가까이 되는데 체력이 5200. 체력 진짜 높은 애들은 극단적이죠. 보통 4600까지로 좀 봐요. 4600까지 올라가면 진짜 높은 거고 4200만도 엄청 높다. 4200, 4600 사이면 진짜 얘는 너무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3600 정도 되면은 아 얘네는 못 버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불안불안한 그렇게 보는데, 여기서 5700짜린 리바이어몬은 방어력이 500이라서 얜 체력 3600에 방어력 1000인 애들보다 더 못 버텨요. 뭐 호감도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면은 잘 버티는데, 그냥 생으로 되면은 얜 좀 못 버티고. 그리고 황제드라몬이란다 그 뭐더라? 마왕몬 각성모드죠? 네, 걔가 방어력이 700이지만 체력이 6200이고 체력이 낮아질수록 전체 능력치가 상승하죠. 전체 체력 방어력인가? 공격력 방어력 되게 많이 올라가서 걔는 되게 튼튼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5200이면은 진짜 4600보다 600가량 더 높은, 네, 그 수치에 방어력이 낮은 게 아니라 높은 편이죠. 1200 이상이 높은 걸 생각할 수 있는데 1100 넘어가면 전 그래도 되게 세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높은데 그렇게 셀 줄 몰랐네. 아니, 버프 받을 줄 몰랐는데, 저번에 약하다고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받을 줄 몰랐는데, 이러면은 주쿠만 한번 해야겠는데? 그때까지 컨텐츠가 나오면. 이번에 길몬 레나몬 나왔는데 전 이번에 추천하자면은 주쿠몬 드리고 싶네요. 메기드라몬은 방관 25%의 전체 능력치 공방 250도 올려주지만 체력 3600에 방어력 700, 특성 제외하고 능력치만 따지면은 굉장히 약한데다가 바이러스 타입이 좀 몸이 빨리 녹잖아요. 메기드라몬은 딜은 진짜 센데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개수들이 조금 약간 낮고요. 딜이 센 거에 비해서 사이즈는 크지만
주크몬 크림존 모드 많이 세진 것 같네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좀 알려주면 감사하겠네요. 그렇게 쓸줄 몰랐어요. 아유, 깜짝 놀랐네. 이거 밸런스 패치가 되는구나. 나 이미 손뗀줄 알았는데. 아, 이벤트 안 바뀌고 그래서 손뗀줄 알았어요. 손뗀줄 알았는데. 350이지. 350. 데미지 3700이면은 세죠? 예, 세죠? 그냥 세죠? 우리 워그레이몬 반드시 들어가는 디지몬이 워그레이몬 3200이고, 얘도 센데 3200이고요. 황제 드라몬도 3300이죠. 데미지도 센데 개수까지 높고 단일 데미지가. 350%면은 이건 진짜, 플러그인이랑 다 맞춰서, 한번 딱 부딪히면은, 바이러스 그냥 한 방에 잡겠는데? 전열이지. 전열에 들어갔지. 튼튼해서. 튼튼하고 딜 세고, 특성이 뭐, 오메가몬, 알파몬에 비하면 많이 꿀리는데 걔네가 너무 넘사벽으로 좋은 거고, 솔직히 25%씩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걔가 너무 좀 말도 안 되게 좋은 거고, 그래도 350이면은, 그두 마리 제외한 다른 디지몬들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나 많이, 많이 세네요. 괜찮네요. 얘가 약간 더 좋은 것 같긴 한 특성 자체는. 전체 방어력 50 감소에, 데미지가 없지만 상태 이상, 상태성 괜찮으니까. 전체 상태 이상 아니죠? 자기만 내는 거죠? 그쵸? 되게 세네. 기본 능력치가 그럼 최고 아니야? 오메가몬 보다 세고. 왕룡검보다 세고. 제일 세네. 얘보다 센거 있으면은,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쓰다. 자, 어제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가챠 망했고요. 이번 이벤트는 약간 조촐하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레이드 이벤트는 참여하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성을 얻게 되면은. 자, 그럼 오늘 디지몬 소울 체스 여기까지 하죠. 뿅!